자,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고려 중기를 대표하는 대학자 최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최충은요. 이제 22살에 이제 관직에 올라서 70세에 이제 퇴직할 때까지 사실 뭐 관리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. 하지만 이 최충이 정말 유명한 것은 바로 이제 퇴직 이후죠. 당시에 이제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 관학 교육이 많이 이제 약화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국자감이나 향교 교육이 당시에 조금 이제 부실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최충이 퇴직하고 나서 사숙, 요즘 말로 이제 사립학교를 열게 됩니다. 요 사립학교가 이름이 뭐냐? 구제학당이에요. 자, 이 구제학당에서 주로 뭘 가르쳤냐면은 구경과 삼사. 이 구경이라고 하는 건 뭐 유교 경전을 말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삼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서 등의 역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부, 이제 한문학도 자, 여기서 이제 가르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최충이연 사립학교, 이 구제학당이 당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당시 이제 인기였냐. 마땅히 과거를 보려는 자는 최충의 학당에 입학하는 것이 맞다.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당시 이 최충의 구제학당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. 그래서 당시 이제 최충의 시호를 따라서 이 구제학당에 입학한 사람들 또는 구제학당 출신들을 우리가 이제 문헌공도다 라고 이제 불렀습니다. 이제 이 구제학당에서는 가끔씩 이제 구제학당 출신의 선배들이 와서 선후배가 함께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각촉부시라고 합니다. 이제 초에다가 금을 그어 놓고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시계 타이머가 없던 시절이니까 초에다가 이제 금을 그어 놓고 그때까지 그 초가 그만큼 녹을 때까지 그 시간 안에 시를 짓는 그런 어떤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충의 구제학당이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, 이제 이 학자 출신 고위관리들이 퇴직하고 나서, 이 최충의 구제학당을 모방해서 이제 또 만들게 됩니다. 사립학교를. 자,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학12도라고 합니다. 자, 요 사학12도가 이제 번성할 때가, 언제냐면은 11세기 후반. 왕으로 따지면, 뭐, 선종, 숙종, 그 다음에 이제 예종, 그 무렵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충은 그래서, 당시 이제 해동공자라고 불렸습니다. 해동공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? 동방의 공자. 즉, 뭡니까? 중원에는, 중원의 공자 선생이 있다면, 자, 우리 해동에는 최충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다. 뭐 이런 뜻이겠죠. 그래서 이제, 그만큼 당시 이제 최충은 학자로서도 이름이 높았고, 그 다음에, 사실 이제 사립학교 교장으로서도 당시 이제 이름이 높았던 거죠. 이 고려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귀족 사회죠. 이제 귀족 사회인데 이 고려라고 한 나라에서 이제 이 최충의 그 구제학당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이제 과거제도 때문에 그러거든요. 당시 이제 고려에 뭡니까 이게 명문가집 자제라면 누구나가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것을 이제 꿈꿨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과거제도가 이제 관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였습니다. 근데 사실 이 과거 말고 또 다른 경로가 있어요. 음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음서. 이 음서는 왕족이나 공신, 이 왕족이나 공신의 자손. 그다음 또 이거 말고 5품 이상의 고위 관원의 아들, 손자, 사위, 조카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이 음서로 조상의 음덕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음서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고려는 과거와 음서가 이제 양대 축이에요.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명예롭기는 과거가 더 명예롭지만 이 실제로 뭡니까? 이 음서 출신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음서 출신자들 중에서 고관, 재상의 반열에까지 올라간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려 사회는 이 음서 제도로 봤을 때 사실 개인의 어떤 유학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문의 배경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귀족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 중기를
대표하는 대학자, 고려의 어떤 사립학교 교장, 바로 최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